이렇게 그려야 했습니다. 그러려면은 이것도 바로 연필로 떼가면 연필로 새끼지를 바로 떼겠습니다. 생각보다 한 10% 크게 했어야 돼요. 자, 여러분들도 한 10% 크지야. 여러분들께서도 바나나가 있으면 이렇게 종이에 공부 삼아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 연필을 대고 다음에 포도도 괜찮고 자 이렇게 됐죠. 정확하게 때려졌습니다. 자, 이걸 붙이겠습니다. 어떻게 뭘 붙이지 그런데 잠시만요. 생각보다 10% 커졌죠. 이 그림자도 이어야 됩니다. 요렇게 요렇게 재밌다 그죠? 그 다음에 요 면도 좀 넣어요. 보이죠? 요렇게 또 요렇게 여기도 보이죠? 여기도 좀 어둡게 여기도 좀 어둡게 새끼치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스케치는 다 잘 된다고 봅니다. 물을 채색이 중요해요. 여러분들은 물 칠할 때도 탁탁탁 이렇게 칠하지 말고 요 바나나의 모양에 맞춰서 바나나가 이쪽 부분이 밟으면 이쪽 부분부터 칠을 하고 이쪽이 밟으면 이쪽부터 칠을 하고 어두운 부분은 밝은 부분보다 밑에 어둡죠? 그 밑에 칠해야 돼요. 이래 하시지 말고 자 오늘은 바나나 한 개를 물칠을 하는 겁니다.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물칠하는 것을 안 보여줘요. 그 이유가 있겠죠. 시간을 따먹기 위해서는 그거 안 보여줍니다. 자 이 물칠을 이걸 물칠을 하면서 바나나 모양을 스케치하면서 입력이 되었겠지만은 또 물칠하면서도 면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면 이 물건의 면, 요 면, 3면이 보이죠? 자, 보이나? 요 면을 물칠을 해야 됩니다. 요렇게 얻은 걸 밑에. 자, 물칠은 다 했고, 간혹 물칠을 하고, 성질이 급해가지고 푹 칠하시지 말고, 물티슈로 살짝 힘을 주지 말고, 살짝, 금방 하실 분은 살짝 닦습니다. 색을 다음에 보여주면 좋겠구만. L로 딥. 따라하세요. L로 딥. L로 딥에서 엘로카. 7:3. L로 딥에서 엘로카 3을 가지고 밝은 것을 피하고, 요 밝죠, 이게? 밝은 것을 피해야 됩니다. 피하고, 물칠하고, 1분 만에 채색을 해야 됩니다. 자, 밝은 건 남겨놓죠. 이렇게 또 여기 또 밝은 부분이 보이죠. 요 부분 바나나는 먹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칠을 해야 됩니다. 보입니까? 색깔은 어떤 색깔이랬어요? 엘로 딥 70% 엘로카 30% 레몬넬로 쓰시면 안됩니다. 요렇게 남겨두고 요렇게 밝은 색이 남아야 됩니다. 자 채색하는 거 보셨죠? 더듬 하지 말고 연필 스케치 잘 때 쑥 가세요. 이렇게 쑥 가세요. 하겠습니다. 살짝 옆집에서 뜯겠다. 두 번째 채색입니다. 50% 아까 100을 다 칠했죠? 지금 50% 들어갑니다. 재밌네요. 실제 물건을 보니까 나도 재밌어요. 오늘은 바나나 공부 시간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포도를 칠했던 퍼머넌트 엘로와 엘로카 70% 했죠. 약간 칠하고 1분이 지난 상태입니다. 저 이쪽 부분 보면 약간 각이 이렇게 졌죠. 똑같은 색인데 이렇게 각 이렇게 같이 가줍니다. 이렇게 각이 졌죠. 사진상에도 그렇게 보이나? 다행 겁니다. 바나나는 이렇게 왜 바나나를 했을까요? 여러분들 채색 자 이렇게 붓을 채색하기 채색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색을 다시 칠한 거예요. 자
그리고 그 뿌리에는 약간 연두빛이 녹색빛이 보이죠. 다행 겁니다. 바나나 그리는 방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아까 엘로카에서 엘로카에서 샤크린을 조금 섞여서 이것도 다시 한번 더. 자, 바나나 그죠? 조금 더 진하게 하려면은 롤 암바나 번터 시엔나나 샤크린을 좀 섞여서 다시 한번더 진하게 이렇게 각이 졌으니까 그냥 쑥 하세요. 어때요? 그리고 요 꼭지 부분에도 조금 오래된 듯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요 꺾어진 이 부분도 이렇게 이요 붓 9223입니다. 이 4호 붓 갖고 다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 작은 잔붓을 많이 쓰시면 그림이 안 납니다. 쉽게 말하면 공모전이나 꼼꼼하게 그릴 때 바늘과 그리듯이 할 때는 세필로 그리시고 요런 거는 그냥 요런 붓을 쓰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얼룩도 보이지? 물 마르기 전에 제가 천천히 합니다. 유튜브에서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화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돌려요. 이렇게 팽붓 갖고도 다 되죠. 이렇게 꼬포도 있네요. 이렇게. 자, 이제 그림자를 넣기 위해서 물티슈로 다시 물과 해도 되는데, 이런 부분적인 걸할 때는 물티슈가 훨씬 좋습니다. 부분적이잖아요. 전부 다할 때는 물로 칠해가는 것도 좋지만은, 요 부분만 할 때는 물티슈로 물티슈를 하시는 게, 했고 물을 도포를 했고, 이제 그림자를 넣습니다. 그림자가 한 칼이 더 있네요. 이렇게. 자, 그림자를 이렇게 잡아놓고, 비슷하죠? 비슷하게 해가 성공하면 성공입니다. 비슷하게 하려고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악입니다. 붓을 집 던지고 일합니다. 그렇게 하시지 말고, 저를 따라 비슷하게만 되면은 성공을, 지금 얼룩 보이소? 얼룩이 누구지? 내가 그리는 거 봐도 잘하네. 내가 이 사실을 잘안 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멤버십 회원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번호 주신 분만 보는 겁니다. 너무 내가 이걸 영상을 올리면 선생님들이 너무 친구 다른데 퍼 나르시면 안 됩니다. 그지? 퍼 나르실 때 자, 이렇게 퍼 나르시더라도, 공유를 하시더라도, 야,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씩 이제 그리는 것을 보여준대, 너희들도 연회비를 내고 인터넷 강의를 받아. 이러면 더 좋지. 과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비슷합니까? 그림자를 한번 더. 비슷하게 되면 좋은데, 안 돼도 할수 없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. 비슷하게 됐나? 오, 너무 쭈글쭈글한데? 너무 많이 찍었다, 그지? 상추를, 이 바나나를 사가지고, 줘서
하루를 놔놨다면 이렇게 됐어요. 원래 싱싱했던 건데 다음엔 바로 그려야 되겠다. 그래도 리얼하게 안 좋습니까? 자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 아, 오늘 처음으로 멤버십 회원들에게 저도 숙제를 하나 했습니다. 이거 좀 지려야 되겠다. 자, 다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